안녕하십니까. 상민통운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요, 저희 상민통운 홈페이지에 이제 문의 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직을 또 앞두기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또 먼저 문의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대표 번호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첫 번째로 좀 상담이 많은 내용을 본다면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뭐 취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. 취득을 또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.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 주시는데요. 저희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반 회사는요,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.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요. 저희 회사는 차량 계약을 할 때는 구매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. 즉 왜 그러냐? 일반 회사는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보증인이 또 필요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첨부 자료가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. 근데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법인 보증을 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. 단 운행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하겠죠.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보험 문제도 걸리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는 타 회사하고 좀 다르게 이제 차량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리가 이제 4%대이기 때문에 아마 최저 금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차를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각 브랜드에서 이제 출고가 되겠죠. 근데 특장에 이제 입고가 되는데요. 평상적인 일반적인 뭐 작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 변경 승인까지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. 40일 정도 걸리는데 일반적인 그냥 정말 이름도 듣도 모두 못한 특장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20일, 30일 만에도 차가 나올 수는 있어요. 그만큼 이제 그 특장의 이제 브랜드 가치랄까 이제 그런 게 좀 있겠죠. 그런데 막 가격적인 면도 아 이쪽 특장은 왜 이렇게 비쌉니다. 그런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특장 회사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에 대한 뭐 마감재라든지 퀄리티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요.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특장 회사 어떤 특장 회사에서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비 차주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량을 뭐 중고로 이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 있다라는 걸 꼭 염려를 해주시고요. 저희 회사는 평균적으로 40일 걸립니다만은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이 차량을 계약을 하실 때 뭐 어떠한 일을 안 하셨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퇴사를 좀 일찍 하신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제가 긴급으로 라인을 따로 탑니다. 라인을 따로 타가지고요. 축 작업을 할 때 윙 작업을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뭐 2주 만에 뭐 차를 이렇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. 또 3주 만에 이렇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.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작업 시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구조 변경 승인까지 했을 때는 약 40일 정도 걸리는데 사장님들의 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차고지에 대한 것을 되게 궁금해 하세요. 차고지는요, 일단은 뭐 사장님들 이제 거주하시는 주변에 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화물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.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형편이 이제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. 물론 이제 제일 가까운 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지방에 계신 분들은 크게 뭐 해당 사항은 안 됩니다만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본사 주차장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제 뒤편에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 예비 키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24시간 뭐 휴일 없이 계속 제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이제 월요일에서 뭐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, 어떤 분은 또 주중에 쉬시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러냐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 차 외에는 제가 차를 손을 대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장님들 여기 주차하시는 사장님들 키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 차고지에 대한 거는 뭐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은 GM유를 시작을 하시려면은 차량이 있어야겠죠. 차량이 있어야 한다면 아무래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차량 계약 구매하는 거는 저희 회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. 저희 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사장님들이 원하시는
차량의 브랜드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브랜드의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차량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쪽 브랜드에서 사장님의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조회를 하겠죠. 자, 신용등급을 조회를 하는데 일반 이제 알선소나 뭐 그런 게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상담도 하기 전에 신용조회를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이상 이게 걸리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신용등급이 먼저 우선적으로 좋아야겠죠. 근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최소 6등급 안에만 들어오신다고 하면 보증인 없이 최저금리 4%대로 해서 최저금리로 가능하십니다. 일단은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렇지만은 이제 본의 아니게 신용등급 관리를 좀 못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명의로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좀 계십니다. 이제 그런 경우는 친지분인 뭐 가족분 명의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. 본인이 운전은 하신다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만 있으시면은 타 명의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런 경우는 참 뭐 어떤 타 명의로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참 이게 참 난처하죠. 그런 경우는 그래도 뭐 직영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사 생활을 좀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 회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조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신용 등급 조회를 하다 보면은요 뭐 전액으로 풀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뭐 선수금 10% 5%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런 경우도 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뭐 그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 다 지원을 또 해드리고요. 심지어 또 운행을 하시면서 뭐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물론 초기 비용이 있으면은 뭐 여유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 좋으시겠죠.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맞춰 드리니까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저희 회사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오시면은 모든 거는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